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조국이 왕자병인 걸로 난 보여져. 한동훈도 마찬가지인데 나르시시스트라고 하지. 나르시스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우연히 물의 표면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와 잘생겼다, 우와 자기 얼굴에 감탄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얼굴 계속 보다가 굶어 죽었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그래서 왕자병 애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요. 근데 그냥 줄여서 나르시스트로 하자. 나르시스트의 증상이 대인관계에서 남을 위할 줄 몰라. 배려심이나 이런 거 없어. 왜 힘든지도 모르고 또 자신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느껴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이야. 이런 나르시스트 애들 많아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무조건 자기가 판단 기준이고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가 다 돌아가야 돼. 한동훈 조국이야. 감정 공감 능력도 떨어져요. 소패 기질도 있어. 나르시시스트 애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많아. 자기 능력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한동훈이지. 조국도 그래요. 능력 없는데 지가 검찰 개혁하고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겠대. 웃기고 자빠졌다. 한동훈과 똑같은 허세충 중학교 2학년 한동훈, 중학교 3학년 조국. 비슷한 애들. 또 무제한적인 능력, 재물, 권력, 높은 지위, 아름다움이나 이상적 사랑을 바라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사는 애들이 있어. 이런 애들이 사회생활할 때 참 똑같이 조직을 만드는 애들이야.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적인 생각과 행동이야. 요새 좀 그런 성향이야. 소패 기질 있고 왕자병 있는 애들. 난 특별하고 내 인생도 특별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람은 바로 나야. 다른 사람들은 사실 별것도 아니야. 나는 절대 잘못한 게 없어. 얘네들 자신들의 죄나 이런 거 죄책감을 못 느낀다? 소패랑 거의 같은 단어라고 보여져. 나르시시스트가 소시오패스랑. 자신이 잘못한 거를 못 느껴. 쟤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들이야. 근데 착한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들은 뭔가 부끄러움이나 잘못한 거에 대한 죄책감을 다 느낀다고. 근데 이런 걸 못 느끼는 자들이 오히려 되게 출세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감히 니까짓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 감정과 욕구가 제일 중요해.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이런 욕심쟁이들이 국내힘 쪽에 드글드글하고 민주당에도 꽤 있어. 조르시스트. 불쌍한 친구구만. 조르... 나르시시스트를 조국으로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 인터넷에. 건강한 사람들은 예의를 지키고 적당하게 자기 피해야 하고 매너가 있고 좀 처세도 하고 상대방 배려도 하고 솔직한 모습, 부족함을 또 인정을 한다고. 나 틀리면 또 인정하잖아.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나 원래 막무가내로 내 거 주장하고 이러지 않아. 내가 잘못됐다 싶으면 바로 급사과야. 바로 인정이야. 나는 좀 배려심이 있는 편인데 사람들이 알까 모르겠지만. 근데 나르시시스트 애들은 자기 포장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고 또 거짓의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자아는 되게 연약해. 내면은 공허하다고. 한동훈 같은 애들 겉으로는 가발 5cm짜리 끼고 얼굴 비비크림이다 화장하고 물태 안경 도수도 없는 거 끼고 7cm 이상의 하이힐을 신고 다니면서 허세를 부리지만 자기는 키가 커서 만족을 하고 주변 사람들 키 비교해가면서 또 까치발까지 들고 이러면서 만족하지만 내면은 공허한 불쌍한 애들이야. 근데 이 연약한 자신의 자아를 스스로 외면을 하지. 나는 강하다고들 하지.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지각을 하고 있어.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하고 뒷받침할 만한 성취도 없으면서. 무슨 성취가 있니? 조국이 뭐 업적 있어? 성취한 게 있어? 문재인이 성취한 게 있어? 얘들은 적폐 쪽에 줄 서가지고 꿀 빨는 애들이야. 한동훈도 뭐 대단한 성취를 했어. 줄 잘 서서 그냥 검사로 승진했지. 성취가 없지만 우월한 존재로 인정받길 기대한다고. 이 왕자병 나르시스트 애들은 무한한 성공, 권력, 탁월함,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공상 한동훈이 좀 심한데지. 전형적인 나르시시스트가 한동훈이에요. 그 다음에 조국이 좀 덜하지만 걔도 상당해. 또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믿으며 특별한 사람이나 상류층의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 한다고 믿어요. 한동훈은 상류층하고만 어울려야 된다고 믿겠지. 조국도 그렇고. 조국은 약자 서민 편 아니야. 절대 서민 약자들의 삶을 체험해본 적도 없고 이해조차 못하는 인간인데 어려서부터 완전 금수저 집안에서 고생 안 하고 살았는데 또 과도한 찬사를 요구해요. 자기 빨아달라고. 그리고 특권의식을 갖고 있어.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지고 또 대인관계가 착취적이야. 이거는 조직생활 해본 사람들은 공감할 거다. 이런 소패, 나르시스트 애들은 조직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용을 해먹어. 조금 똥꼬 빨아주면서 아부 좀 떨어주면서. 조수진 변호사가 그런 느낌이더라고. 되게 모자른 척 모르는 척 하면서 엄청 가짜는 거를 찬양을 해주고 칭찬해주면서 얘를 어떻게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 조수진 변호사, 유시민 꼬봉.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타인을 이용하는 애들 많지. 문재인도 그렇고.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이건 소패의 기질이지.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 아니 이재명이 깨끗하다는 거 한동훈이 그렇게 오랫동안 수사를 해봤으면 알 텐데 이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 흔히 타인을 질투하거나 타인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어. 나는 이런 거를 잘 못 느껴. 나는 그래서 좀 힘들어. 이렇게 자뻑하고 살아야 되는데 혼자 잘난 척하고 나 혼자만의 공상의 세계에서 내 애청자들이 이렇게 나를 빨아준다 그러면서 내가 자뻑하고 살아야지 행복한 건데 내가 그런 성향이 아니야. 원래 절대 항상 힘들고 괴로워.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오만하고 건방진 행동 태도. 조국이나 한동훈이나 성큼성큼 빠르게 걷고 인사할 때 깍듯하게 막 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 이게 겉으로만 그러지 실제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자기는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어필하려고 쇼를 하는 거지.
조국의 SNS들 보면은 먹방을 하는데 감정 공감 능력이 안 느껴져. 감정이 없어 얘는. 글도나 못 쓰고. 새벽부터 심야까지 일정이 계속되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기 힘들다. 그런데 증거 같은 아우님이 데리고 간 한남동에서 닭고기 장국 가로 열고 1만원 가로 닫기. 이걸 왜 붙인 거야 도대체? 육전을 먹었는데 훌륭했다. 훌륭했다가 이게 포인트인데 뭐야 이거. 공감이 가는 글을 잘 못 써 얘는. 그냥 닭고기 장국과 육전을 먹었는데 훌륭했다야. 전주 방문 시 가족회관에서 비빔밥을 먹었다. 전주 가면 꼭 들르는 곳이다. 여기서 나오는 계란찜은 볼 때마다 신기하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계란찜 동그랗게 나온 게 이게 신기하다. 아니 가족회관이라는 전주의 비빔밥집이 맛있다. 좀 배려심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면 이 집 맛있다고 계란찜도 진짜 맛있다. 이 반찬 맛있다. 홍보라도 해주면 몰라. 신기하대 그냥 계란찜이. 초딩일기야. 전주 일정을 시작하기 전 전주 남문시장 안에 우남집에 가서 콩나물 국밥을 먹었다. 아침 일찍 찬 공기를 가르고 찾아간 보람이 있었다.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께서 내주신 콩나물 국밥을 마지막 국물까지 깔끔하게 비웠다. 주인장과 손님으로 오신 상인들께서 따뜻한 격려 말씀을 주셔서 깊이 감사했다. 이어 바로 근처 찻집에서 한방 쌍화탕을 마셨다. 이 집에선 가장 비싼 것이 한방 쌍화탕인데 2,000원이었다. 믿기지 않는 가격과 맛이었다. 진짜 초딩도 이것보다는 감정이 실려있을 건데 포인트가 뭐냐. 콩나물 국밥 마지막 국물까지 깔끔하게 비웠다. 아, 나 맛있다고 그냥 써. 그리고 한방 쌍화탕을 마셨는데 2,000원이었다. 얘 진짜 정신 나가네라니까. 그리고 홍석현 같은 적폐 끝판왕들은 정신 나가들을 철학이 없고 자신만의 중심 세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들 뿌락집 일정 바지 사정으로 쓰기 편하잖아. 한동훈, 윤석열, 또 문재인, 조국. 조국 혁신당 울산 시당을 준비하는 울산 당원들과 순대국밥을 먹었다.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식당 주인 요리사분이 나와 저 입당했습니다 라고 말하여 뭉클했다. 전혀 상관없는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요 나이들 왜 넣는지. 그리고 식당 주인 / 요리사분 꽤 구분하는 것도 좀 같고 저 입당했습니다 라고 말을 뭉클했다. 이게 뭐가 중요해. 순대국밥이 그렇게 뭉클했으면은 순대국밥집 장사 잘 되게 이 국밥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 칼럼을 좀 해주든가. 메시지가 없다고 얘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을 지가 끌어내리겠다고 검찰 개혁하겠다고 말만 하지 선명한 비전 제시가 없어. 어떻게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헌법을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거 하나 가지고 투쟁적이라고 해요. 탄핵시키는 게 진짜 정답인데. 수육을 먹는다. 내일 또 전력투구하기 위하여 독하게 마음먹었다. 끝을 볼 것이다. 내일 전력투구하기 위해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 를 위해 수육을 많이 먹었다. 이 수육 먹고 진짜 맛있어서 힘이 날 것 같다. 이 정도도 아니고 수육을 먹는다. 수육이라는 메뉴가 포인트가 돼서는 안 되는 장면인데 지금. AI가 써도 이것보다 감동적으로 쓸 수 있어. 요즘 AI는 별의별 뉘앙스나 모든 거 다 이해를 해. 오랜만에 고향 부산에서 대선배님들과 함께 해물탕과 아구찜을 먹었다. 풍족 그리고 만족. 아니 부산 고향에 있는 식당이면은 가게 이름이라도 좀 써주고 맛있다. 어떤 면이 좋다. 이런 거라도 써줘야지. 풍족 그리고 만족. 진짜 장난치냐. 좀 모자란 것 같아 진짜로. 나사가 빠졌어. 얘 눈빛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파묘라는 영화평을 SNS에 남겼는데 이것도 정신 같아. 국민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파묘를 주말 조조로 보았다. 열풍의 이유를 알아야 하기에 오컬트, 무속, 풍수지리, 오행론, 항일 민족주의가 혼용된 영화였다. 젊은 무당력 김고은은 대단했다. 나 여기서 놀랐어. 아니 이 영화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서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보러 갔는데 영화에 대한 평이 없고 젊은 무당력 김고은은 대단했다야. 몰라. 이야 좌측 영화 포스터의 가운데 빈 공간을 잘 보시길 바란다. 그리고 우측 전종원 화백의 패러디 작품의 빈 공간도 잘 보시길 바란다. 이거 옛날에 다 알던 건데 또 뒷북치고. 영화에 대한 평이나 감정이 없어. 얘는 소패야 진짜. 나르시시스트야. 무당력 김고은이 대단했다는 뭐가 대단했다는 얘기인가 과연. 이 영화가 열풍의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무당력 김고은이 대단했다는 게 열풍의 이유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얘도 정신적으로. 전형적인 소패라고. 그러니까 문재인이랑 쿵짝이 맞는 거야. 얘는 어떻게 서울대 갔을까. 영원 가출하네라고. 이때까지는 조국이 인상이 좀 선했어. 근데 얘가 갑자기 사납게 막 투사 이미지 연출한다고 뭔가 얼굴이 험악해졌다? 느끼는 사람 있어? 섬세한 사람들 느낀다? 이때 완전히 조국이 문재인한테 완전 회유당하기 전까지는 얘가 그나마 선한 얼굴이었어. 지금 얼굴 봐라. 지금은 아주 거칠고 강렬한 척 하는데 얼굴이 맛이 갔다고 영혼이 가출했어. 완전히 완전 적폐랑 한몸이 되는 걸 선언하고 영혼을 팔았어. 악마들한테 영혼 팔았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지금 쇼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 그러니까 하관도 자꾸 돌아가고 옆쪽으로 눈도 자꾸 사시가 되고 얘가. 얘는 이제 영혼을 팔았어 적폐한테. 그리고 가족들의 안녕과 자신의 돈과 권력 이런 거에 올인한 것 같아. 완전히 이제 변절자 얼굴이잖아. 근데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많은 역술인들이 다 입을 모아서 똑같은 예언들을 하고 있어. 말려눈이 다 안 좋다. 문재인 조국. 세실 타로님도 타로 전 보더니 조국당 성공하지 못한다. 5석 미만 2-3석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말려는 안 좋다. 문재인도 아프고 안 좋을 것이다. 다 그러더라고. 타로 점도 그렇고 서양 영매도 그러고. 원래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신의 주장해왔던 것과 다른 것을 주장하게 되면 사람들 인상이 변해. 다들 적폐 정치인들 얼굴 다들 예전보다 다 이상하게 흉악하게 변하더라.